안녕하세요, 모커입니다. 익산 서바이벌 체험장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장비는 SNT사의 타보 TER21 스포츠라인 모델입니다. 타보 불포 소총을 재현한 물건이며 무난한 성능을 가진 물건입니다. 오늘은 이 불포 소총을 가지고 그렇게 힘들다는 CQB 불포 소총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무기로는 KG옥스사의 KPC3 레프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데스매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시작하자마자 중앙 교전지로 뛰어왔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시작 지점 기준 조금 넓게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제가 살아남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됐어! 아 이거 아 전사! 네 카운트 해주세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1, 게임 시작. 앞에 두 라운드에서 SNT 타보의 최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발 속사 속도 자체는 무난하지만 트리거의 왕복거리와 총이 발사가 되는 지점이 영상과 같이 매우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응 속도가 더욱 중요한 CQB 게임에서 불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트리거를 어느 정도 미리 당겨놓고 게임을 뛰어야 했습니다. 다음 게임은 적이 오는 외곽 뒷목 쪽으로 매우 빠르게 뛰어갔습니다. 팀이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폭포 쪽으로 러시아였습니다. 적을 잡는데 실패하여 한번 뒤로 빠져서 적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그럼 뭐 있을까지?
올리고. 팀팀팀 다음 라운드는 외곽 기무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일단 돌아서 그 간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